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.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.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것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. 어린 양 옆에 서서 말씀이신 예수님 옆에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 짐승과 음녀를 다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. 짐승의 비밀을 알아서 자기 열심이 아닌 겸손함으로 자기 죄부터 볼 때에 예, 그럴 때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맨날 그냥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. 내 죄부터 보게 되는 것이 짐승의 비밀을 넘어갈 수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지금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? 어린 양 옆에 서 있습니까? 음녀, 권세 옆에 서 있습니까? 쾌락 옆에 서 있습니까?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? 모두 나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삽니다.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은 사단에게 받은 시험의 내용은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거였잖아요. 광야 40일의 시험.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.